19 TV.패션 놀이터 모주르 모주르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를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를 후원하고 계시는 또 모주르. 그 전에 인터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끝나고 하세요. 그 끝나고 해줘요? 네. 아, 경기 다 끝나고? 네. 아, 그 지금은 오빠 아니야? 안 돼? 아, 나 정말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그럼 이따 물어보세요. 채팅으로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뭐? 아, 채팅으로 진지하게 방송 들어야. 아, 근데 이것도 방송의 콘텐츠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데, 어떻게 연결된 다음에 물어보면 안 될까요?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를 후원해주고 계신 모주룩 사이트, 오늘 후원해주고 계신 상품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불러야죠. 나와! 주세요! 좀 더 해야 돼, 좀 더. 좀 더 오셔야 돼. 네네. 네네네. 나와! 주세요! 하! 깔끔하게 오셨네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 또 어떤 거 있나요? 저기 아줌 마이크 켜신 건가요? 아, 예. 마이크요? 네. 이제 켰네요. 켰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안 들렸어요. 소리가. 어, 그건 알아요? 예. 오, 예. 제가 이렇게 앉은뱅이로 나온 이유가 있죠. 왜죠? 휠체어를 타고 나오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 지금 2회 때 팔을 옷은 제가 입은 옷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깜짝 놀랐죠? 어. 그럼 대체 하나, 둘, 셋.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봄 상품 네. 안에 탑 네. 아, 브라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봄 상품 아, 마음껏 장만하시라고 네. 아, 머스룩 사장님께서 와우. 여유 있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상구 씨? 베지? 베지. 바로 JUNG DOP 정답입니다. 예. Yeah. Oh. 한번 보여 주시죠. Let me see. See. 그게 바로 제가 입은 바지고요. 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주세요. 네. 한번 보여 주시죠.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 주세요. 이 바지. 자. 자, 이 슬림핏. 와우! 근데 야, 이 패치까지. 이게 기신가요? 이야. 약간 마재질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와우! 조금, 마, 이렇게 오우. 약간 빳빳한. 와우. 네. 자. 허우! 단군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슬림하게, 슬림하게, 그죠? 네. 슬림하게 떨어지는 이런 슬림핏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야. 이게 약간 기지바지라고 하기에는 약간 면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주름이 졌냐면. 바지에 비해서 제 다리가 좀 짧아요. 이 바지가 원래 이렇게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좀 그런... 접어야 되죠. 네, 좀 접어 입어야 돼요. 아, 제... 아, 원래 바지가 좀 길게 나와요. 나중에 네, 그게 아 그래야 희열이 같은 사람 희열이 형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당구 씨도 있고 하는 거예요. 네. 뭐 희열이 형이랑 당구 씨랑 사이즈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많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네. 스타일. 스타일. 엉덩이가 굉장히 뻥긋하네요. 어디 힙업 좀 하셨나요? 이거면 돼야죠. 아, 이 패스, 이 디자인까지. 네, 그 박음질까지. 주머니 부분에 그 흰색 그 저기로 박음질. 박음질로 아. 약간 포인트가 돼 있는데 이 재질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교복 재질 그런 게 아니에요. 기지바지가 아니고 달라요. 네, 나일론으로 된 게 아니고 만지 면인지가 섞여서 좀 빳빳한. 그래서 약간 조금 기지바지면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빛받고 이랬을 때는 좀 아저씨 바지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도 나면서 착용감은 어떠세요? 네. 편해요. 전 이런 바지 되게 좋아요. 핏. 아까 딱 입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 이런 핏 좋아. 이런 핏. 약간 슬림한 핏. 그러면서도 이 바지 완전 편해. 완전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미디도 네. 약간 백이는 아니고. 백이 아니고 약간 정상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정장바지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캐주얼 소재로 정장바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바지를 입게 되면 뭐냐면 위에 자켓 같은 걸 입으면 자켓 같은 걸 코디를 하면 굉장히 정장스러운 그런 포멀한 느낌도 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캐주얼처럼 편한 느낌도 있는 양쪽에 다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네 총 좀 치워주겠나? 죄송합니다. 요 바지가 그렇습니다. 아, 바로 이 바지예요. 네, 저 네. 바지죠. 예. 네. 그 같은 바지인가요? 같은 네. 바지죠. 예, 한번 보 자세히 핏이 다르네요. 네. 예. 아니야 근데 사이즈가 네. 다양하고 사이즈가 S, 아. S부터 있고 컬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의 그레이, 그린. 요 같은 경우는 그레이겠네요, 그죠? 다른데? 느낌이? 자, 다르죠? 요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이분은 이 바지도 남아. 이 바지도 뭐 줄였겠지. 국가에 줄... 많이 이 바지 했나 보네요. 이 바지도 남아. 그렇습니다. 이 바지. 너무 말랐어. 네. 이 바지 해야 되는데. 많이 했어요. 네. 요 바지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입어본 거는, 입어본 느낌으로는,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 저 원래 면바지 안 입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바지 안 입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마음에 쏙 들어요. 그렇죠. 아까 입자마자 굉장히 편하다고. 네, 진짜로. 저 이런 바지 너무 좋아. 사실 그렇게 슬림핏 같은 경우에는 바지가 편하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여기 보면은, 예. 네, 나일론 소재가 들어간 그 기지 느낌으로 가다 보면 쓸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죠. 타이트해가지고 신축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여기 패치, 엉덩이 쪽에 패치가 저런데 포인트 주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예요. 네, 요게 포켓. 포인트죠. 그거랑. 포켓. 오른쪽에도 패치가 달려있어요, 여기에. 어, 이렇게. 네, 요거 패치. 요거. 저 진짜 촌스러워 보이기 쉬운 디자인인데. 요게, 요렇게 네. 돼있죠? 네. 예쁘게 돼있습니다. 제가 입은. 여기는 약간, 예. 그레이색이죠? 제가 입은 게. 네, 요거 같은데, 여긴 약간 그 사진상으로밖에 그 표현이 안 돼서 사진상으로 네. 약간 조금 더 뭔가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모직 느낌의 그런 게 좀 나왔는데 그런 느낌으로 사진이 좀 나왔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네. 지금 계절에 딱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면바지보다 살짝 조금 두꺼운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완전 면인 것보다 조금 두껍다. 네. 네, 그러네요. 좀 튼튼해 보이는데? 튼튼해요, 이거. 그렇습니다. 여기 희열형도 접었네. 끝에 밑에. 접어야 돼, 나도. 네, 네 이거. 아, 접는 게 제 맛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제 맛이야. 헤이! 제 맛이야. 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희열형도 한 163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율이 너무 좋은 거야. 아우! 얼굴이 화진 누나급으로 작은 거지. 아, 그렇죠? 접어도 긴데 난. 네. 그럼 그것도 한 번 더 접어요, 그럼. 이렇게. 네. 이미 한 번 더 접으셨네. 네. 이 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당근도 하체가 엉덩이가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네. 네. 뒤로 한번 볼까요? 뒤에 엉덩이. 예. 호우. 이야. 아유. 허리 휘어진 보소. 그렇습니다. 네, 화일처럼 휘어진 네. 저 허리에서 나오는 저 각. 그렇습니다. 네, 왼쪽에 힌티 좀 네. 넣어주시면 안 되겠는. 그러니까 힌티를 왜? 다 넣는 다음에. 그러니까 다 넣고 좀. 네. 네. 그 위에 셔츠도 그냥 넣지 넣은 김에. 셔츠 넣는 거 되게 싫어요. 혐오해요. 왜요? 어, 뭐, 되게 촌스러워요. 배바지 스타일인가? 약간 조금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아요. 잘싸. 어디 치시나요? 아, 뭐 쳐보고 싶다 그래서 시청자한테 대리만족 해드렸습니다. 요게 포인트라는 거죠, 요거.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는 저게 상표원 줄 알고 뛸려고 했더니 붙어있는 거예요. 포인트. 네. 어우, 눈 썩겠다. 빨리 내려앉아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모습이었는데 남성분들이 입었을 때 여성을 유혹하는 최고의 스타일. 바로 이 툼. 무덤이라 뜻이죠? 원래 가격이 39,500원이에요. 네. 근데 오늘만 특별히 34,500원에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요? 34,500원이에요. 와. 저도 사실 슬림핏을 잘 못 입어요. 왜냐면 전 다리가 아프니까요. 그렇죠. 다리가 짧아요. 그렇죠. 슬림핏 입으면 더. 그래서 잘 입진 않는데, 네. 저렇게 여자들이 남자를 봤을 때, 남자들은 여자 볼 때 어디 먼저 보세요? 남자들은 여자 볼 때요? GS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요. 저요? 동생 어디 보세요? 어디 먼저 보세요? 네이버에 써 있었잖아요. 네이버 김동수 치면 나왔던 인물 정보에 써 있던 어디 먼저 보세요? GS. JGJ. 예? 네? JGJ. JGJ. JGJ가 어디요? JGJ 뭐예요? JGJ. 좌우지 장지지지. 좌우지 장지지. JGJ요? 네. 자 JGJ가 뭐예요? JGJ가 어디야? 그래요? 네. 아니 원래 미드 매니아 아니었어요? 네? 미드 매니아 아니었어요? 미드 매니아 맞아요. JGJ. 그게 왜 JGJ예요? 한번 적어줘본데 나왔잖아요 지금 채팅창에. 아 진짜 아 진짜 수준 정말. 아니 이게 인드라가 아직 집에 안 갔나요? 인드라 오라가 아직 남아서. 네. 네. 아 일단 미드맨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남성들의 매력 포인트 같은 경우에 엉덩이가 항상 들어가요. 이런 바지가 그런 포인트를 살려줄 수 있는 바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광택이 너무 이렇게 포인트 딱 주게 기지바지처럼 기지바지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있으면 맨들맨들해져요. 여러분 교복 오래 입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기지바지 나일론 들어간 거는 이렇게 엉덩이 계속 누르고 마찰이 생기면은 그 민들민들해집니다. 근데 이런 면 들어간 바지는 그렇게 안 되니까 와. 뒤에서 엉덩이를 봐도 기지바지 같은 그런 단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자주 보는 남자들의 엉덩이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조금 부각시켜줄 수 있는 아... 위에를 대신에 조금 약간 심플하게 입어주셔야겠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요 제품 34,5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고요. 모듈 이벤트 네. 예, 모듈 이벤트 있으니까 오늘 또 일단 두 명 뽑아볼까요? 만원 쿠폰 두 명? 아, 뽑아야죠. 스톱! 네. 아 모듈 수업이에요. 홈페이지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지금 빨리 여러분들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분 아무나 마음에 드시면 뽑아주세요. 그렇습니다. 박진영 이분은 굉장히 꾸준하게 네. 오, 박진영 전 이분 드렸어요. 이미 드렸어요? 또 드릴 수 있는데 스카이베에서 당대 최고의 테라니 임유한 선수를 꺾던 형의 멋진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아, 저 같은 분 아니고 포빈든존에서 펼친 아바타 리콜 전략은 아, 향후, 저 같은 분 아니지만 향후 프로토스의 모든 선수들의 기감이 되었지요. 이야. 물론 그 형이 졌죠. 졌죠? 예. 안타깝게도 형은 은퇴하였지만 네. 판태우는 남아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판태우 버리셨죠? 아 그렇죠. 100만 프로토스의 아버지 100만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리멤버 송명석과 아이들 화이팅. 아 추억의 이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분 드릴까요? 저요? 네. 박진혁 씨. 어 잠깐만. 저 복사했나요 혹시? 밑에 또 있는데? 계속 복사하신 분이 원래. 안 됩니다. 패스. 복사해도 돼요 지금 저희. 하지만 다른 멘트 아~ 다른 멘트로 복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복사를 해도 스톱! 김진철님께 제 만원 쿠폰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진철님께 만원 네.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인도 한번 뽑으세요. 본인도 네. 한번요. 저는 저는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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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째 13번째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오민우님께 만원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민우님과 김지철님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중하세요. 네, 침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뽑아봤습니다. 게임을 찾는 중이네요. 아직도 찾는 중이네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네. 게임 찾는 중이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왜 라인 수합을 다시 안 왜 라인 수합 다시 안 하셨나요? 물어봤습니다. 네. 대답이 오겠죠? 지금 저희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게임 아직 찾는 중이니까. 이상호님이 거절하셨어요.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상호 씨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손해를 생각한 거죠 그분. 지금 보니까 탑 뛴 거는 안 좋던데. 왜냐면 아, 또 물어봐야 돼요? 탑 뛴 거는 안 좋던데. 아니 이렇게 묻지 말고 미드가 예 네. 미드가 OP인 여자를 좋아하나요? 아니 미드 OP가 아니라 미드가 네. 탱커 역할을 어느 정도 탱커 해줄 수 역할을 계속 해줄 수 있는 네. 챔피언이 아니면 탑 뛴 거는 영 안 좋아 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전문가적인 질문이네요. 아, 저 정말 궁금해서. 저래서 안 하는 거예요, 탑 뛴 거를. 탑한 태워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탑, 미드에 뭐 자르반 이렇게 오면 괜찮거든요. 근데. 올 마방론 들고 제드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마방론 들고 제드 라인전 자체는 굉장히 좋게 풀어 한 거 아닌가? 더 좋게 풀 수 있었는데 안 됐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근데 라인전 자체는 잘 풀어가지 않았냐? 딘 거 방어가 10이었대요. 아니 라인전 자체는 잘 풀었고 한타 페이지에서 너무 안 좋게 된 거 아닌가? 채팅할 줄 모르세요? 왜요? 아 여기서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거 케이틀린이 다섯 판밖에 안 한 케이틀린. 아 케이틀린이 확실히 확실히 또... 똥 쌌지. 완전 똥쟁이였지. 아무 게 뭐 비난할 건 없고 개똥 쌌지. 판태온을 한 형을 못 했어요. 아니 그렇지 나보다는 낫지. 나보다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 송창수 사원 생각나네. 응? 저를 만난 송창수 사원의 모습?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낮게 올리언님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친구 어 친구로 수락했어요. 왜 다시 차단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 그래요? 밖에서 만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게 NGTV 아이디로 낮게 올리언 송창수가 차단돼 있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어찌 된 일이지? 뭐지? 매치업 때 차단한 거야. 아, 매치업 때 차단했어? 아 옵저버 이게 매치업 옵저버인데 그때 송도수 차단한 거예요. 송도수 진짜 저희가 정말 도수 한번 모셔서 근데 제가 진짜 라인전 한 라인전을 만나봤잖아요. 이즈리얼로 걔가 애쉬였고 와 진짜 못하더라. 아 저 뻥이 아니라 내 그렇게 편하게 라인전 해본 적이 없어요. Q를 하면 그냥 다 맞아주고 움직이기 뻔하고 Q자리 너무 편하고 막타를 그냥 너무 막타 내가 먹을 때 견제를 해야 되잖아 이치면은 컴퓨터도 그 정도는 안 하겠다 견제를 안 해 나를 컴퓨터는 아니... 견제 칼같이 하죠 다가가면 바로 쏘고 그것도 없어? 없어 자기 CS 먹기 바빠 그 창수가 어쨌든 금장을 달았단 말이에요 금장 아니시죠? 전 은장이죠 근데 뭐 언제든지 금장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그렇긴 않아요 저는 실버가 제 실력이라고 봐요 그 소문도 있어요 빗돌이랑 창수 송도수랑 같이 듀오를 하는데 빗돌이 1픽이고 송도수가 5픽이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실버보다도 못한. 저보다 송도수가 잘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하겠고 네. 왜냐면 단순히 원딜 갖고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빗돌이 송도수보다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빗돌은 잘해. 잘해요. 네, 잘해. 보니까 빗돌이 내 생각에는 지금 점수를 못 올리는 건 지금 그 특유의 승급전 시스템 때문에 못 올리는 걸 수 있어. 그리고 빛도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요? 애가 되게 막 멘탈이 쉽게 흔들려? 아니요. 그런 막 긴박한 상황에서 뭔가 센스가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죽어요, 그냥.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예. 그거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마치 이거지. 축구를 하는데 한국 축구가 일본한테 되게 강해. 근데 말도 안 되게 막 사우디아라 막 이상한 막 저기 막 이슬람 막 이런 데 지는 거야. 그래? 그런 느낌. 브라질하고 할 때는 막 1대1로 비겼어. 근데 막 120몇이 피파 순위 막 그런 애한테 지는 느낌. 그거랑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랑 다른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예측 안 게임 중이네요. 게임 중이네요.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오픽이야. 자. 아, 또 탑이야. 또 탑인가요, 이거? 한번 봐야지, 뭐. 봐야죠. 룬 세팅 봐야지, 뭐. 아, 근데 어차피. 아까 제드님이에요, 이분이. 아까 상대했던 제드예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FXO 팀이네요? FXO 팀이 뭔데? FXO 뭔데? 이번에 새로 창단했잖아요. 아, 그래? 뭘 그래야, 롤러한테 같이 얘기해놓고. 아, 그랬죠. 죄송합니다. 정말. 룬 볼까요? 네, 룬 봐야죠. 탑방 태우는 수도 있어요. 탑방 태우는 가능성 있죠. 마방인 거. 어차피 케빈이랑 라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마방에 21연구. 판테온과 한번 볼까요? 판테온과 한번 볼까요? 판테온과 보면 좀 그래도 확실하지 않을까. 룬을 볼까요? 어? 고정이네 다 그냥. 뭐야 이건? 21 연구? 어? 비스킷? 뭐야 이거 탑이네. 탑이네. 이걸 안 찍었네요. 탑이네. 탑인데 지금 보면은 치명상도 찍었고 아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지금 재사용 대기 시간도 저거 두 개밖에 안 찍고 2%밖에 안 찍었고 지금 저거 치명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밑에 다섯 번째 단계 있는 거 맨 밑에. 아니 왼쪽에 네 광기를 찍었단 말이에요. 저게 공속이 10%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죠? 재밌는 건 지금 이 판테온이 공속을 4개를 찍었어요. 공속을 왜 찍었을까요? 저 공속이 의미가 없는데 심장 추적자 뭐 투창 심장 추적자 재원이의 방패 이러고 나서 저 공속을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아닌가? 에이니까 그냥 이거 이쪽 쫙 올리자. 두 대 이상 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판테온이. 차라리 저걸 찍는 게 대파하게 생일 찍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판테온은. 그리고 판테온은 많이 하셨나? 에헤이 통계 더보기 모스트에 없네요? 에헤이 14게임 아 KDA가 7점이 6점이 7.0이면 이거 판테온 완전 망태요 망태. 아 이게 딩거 이분이 그리고 판테온도 탈론이랑 똑같은 속성이거든.
이게 또 이니시에이터가 없네. 이건 탱커도 없고 이니시에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 잔나장이론이 또 있네요. 상대가 정글이 뽀삐. 근데 정글인데 힐 들었어요. 신기합니다. 그러게, 저 뭐지? 그리고 바텀이 아, 근데 미드 라이즈 텔포고 탑 케넨 이런 느낌이네요. 일단 케넨이 AD인지 AP인지 모르고 하이브리드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지금 판테온이 마방, 물방, 물리피 이렇게 온 건데 저렇게 되면 지금 불굴의 언약 3포션, 물리, 마법 회복 포션, 와드 하나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제일 일반적인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딩거, 판테온, 리신 조합 자체가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야. 딩거의 역할론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죠. 여기서 변수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딩거가 미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더티 파밍 해가면서 어마어마한 성장력 가져가면서 블루 버프 먹고 나서 활약하는 이 모습. 네, 이 모습. 그거 자체로 지금은 어마어마한 변투도 수가 있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하이브리드인 것만. 어차피 다른 거 볼 게 없잖아. 지금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빨리. 탑에서 판테온 질 겁니다. 아, 그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당연해요? 캐는 이길 수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닌가요? 네. 그럼 판테온이 이깁니다. 이길 거예요. 뭐 지켜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네. 케넨 요들, 트리스타나 요들, 뽀삐 요들, 3요들 대 딩거 1요들. 요들 전쟁에서는 일단 3대 1로 딩거가 밀리고 있죠. 아, 그거 해설이어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스킷을 3명이나 들었네요. 3비스킷. 유틸이네요? 아, 이걸 안 봤어요, 지금? 딩거를 우리가 안 봤어요, 특성을? 형이 판테온 보자고 해가지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틸인 건 아닐 텐데? 이걸 안 봤어요. 21 연구가 유틸이었나? 재세형 대기시간 3개 찍은 거 보면은 마법 관통력 지금 8이죠? 8%고 그러면 유차 하나 찍고 재세형 대기시간 3% 찍고 9, 0, 21이란 얘기예요. 어머나 놀랐다 된 거. 자, 근데 와드 위치를 확인했던 것만으로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여기다가 와드 뽑아주고 좋습니다. 한나도 리신의 카운터 정글을 예방한 건데 이게 사실상 잠깐만요. 아, 와드 지금 시야를 제한시켜놨죠?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아니 와드가 안 보이길래 왜 안 보이지 생각했거든요. 여기요? 시야 제한시켜놨죠. 이렇게 하라며요. 보이잖아 이렇게. 어? 아, 포탑을 새로 설치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무난하게 유령을 먹고. 그렇죠? 네. 9, 0, 21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판테온 영역 시장인 거이고요. 예상했던 대로죠. 3포션 1 만화 회복 포션. 판테온에게 몰아주는 게 좋겠죠? 확실히? 큰 의미 없어요. 그리고 포탑이 있기 때문에 몰아주고 싶어도 잘 못 몰아줄 겁니다. 못 몰아줬네요. 네. 포탑 때문에 그래, 포탑 때문에. 저게 몰아줄 수가 없는 거죠, 딩거가. 좋다면 좋은 거, 나쁘다면 나쁜 건데. 아, 근데 확실히 여기 와드를 되게 잘 박아줬네, 잔나가. 가정은 안 당해. 뽀삐니까. 라인줄 한번 보죠. 확실히 푸시합니다, 일단. 네. 어? 딜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주문용 17이네요? 아, 도란링을 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혼자 말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 라이즈의 어떤 파밍이 어렵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전략을 선택해서 이거 좋은데요? CS 차이로 이거 벌려야죠? 네. 최대한 못 먹고 방해하면서 어차피 뽀삐야 지금 블루 먹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어, 좀 그리고 손해를 좀 봤어요 지금. CS를 한 두 개 차이. 네. 두 개 차이, 세 개 차이까지. 이렇게 이 한 레이브당 세 개씩 치면은 이번에 한 6개 차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3렙 때 충격 수류탄을 지금 보면 알겠지만 탑에서 전 경기에서는 충격 수류탄 2렙에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최소형 미사일 로켓을 찍어서 견제 위주로 압박 위주로 게임을 해주고 있는 거 이거 인상적인 걸로 봐야 되겠고요. 확실히 미드가 편해요. 네. 거가. 그렇죠. 와딩도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이런 식으로 견제를 꾸준히 해주면서 수정 플라스크 출발인가요? 사파이어 수정 출발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탑
탑 지원 가죠. 탑 한번 봐줘야죠. 탑 상황. 탑 도와주러 가죠. 네, 그죠. 아, 이거는. 비그랑이 마저 먹었어요. 비그랑이 먹고. 아, 방금 늦었어요. 살짝 늦었고. 이러면 잡아야 되는데. 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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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렙! 아, 회복! 최로병 물량. 와, 회복 쩐다. 씨. 잡아, 이거 잡았어요. 잡고! 그렇지! 그라시아스! 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상대가 퍼블을 가져갔고 판테오는 죽었고 네. 신발을 사네요. 그렇죠. 그리고 회복. 와, 회복이 한 신앙이었네. 와, 진짜 거기서 딩고가 깜짝 놀랐어요. 와,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가 캐네이 나왔는데 신발밖에 없었어요. 이거 판 이거 난리 났는데 탑이. 판테온이 이러면 많이 힘들었죠. 리신이 판테온을 좀 주로 봐줘야겠네요. 그래도 이거 이래서 판테온 이게 다이아 1이고 나발이고 판동은 어디 가든 똑같아. 죄송합니다. 다이아 가보셨어요? 지금 어디세요? 아, 플레어 5입니다. 플레어 5요? 플레어 5지만 실제 모든 등급 브론즈 빼고 모든 등급의 5는 네. 헬이라고 불리거든요. 어찌하지 그 무간지옥에 빠져서 세 판을 이겨도 한 판을 지잖아요? 그럼 원성복구가 돼요 지금. 와. 트롤존에 빠졌어요 지금. 그곳에 계십니다. 네. 어, 뽀삐 한번 잡았어요. 탑, 리신 탑만 봐주네. 좋은 판단이네요. 이거는 잘해주고 있네. 이건 잘해주고 있어, 리신.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 어디? 탑, 리바인드에서. 이렇게 볼 거면 뭐하러 하이버진 거 보세요. 네. 볼게요. 아, 지금. 해줬네.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있었어요. 뽀삐 기다리고 있죠. 역겠네. 이거 알고도 연기 좀 해주고. 오히려 역으로 맞아주고. 역시. 이야. 전반 제조였어요. 때리고 전멸까지 깔끔하게. 이러면 어쨌든 판테온도 없이 먹은 거니까. 제대로 볼까요 이제? 아, 왜냐면은 뭘 제대로 봐요? 그 원래 아 화이버 딩거를?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게 딩거 대 라이즈는요 없어요. 뭐가? 굉장히 지루한 라이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한번 라인을 비웠잖아요. 네. 근데 CS가 아직도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화이버 딩거 힘이죠. 아 물론 여기서 복구하겠네. 따라갔겠구나. 여기서 다 먹으면 노골조.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아직 알려드릴게요. 재미없기만 해봐. 포탑 두 개 찍었죠 지금 스킬을. 그리고 초소형 미사일 로켓 두 개를 찍었어요. 섞어서 지금 찍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섞어찌개가 먹고 싶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섞어찌개가 맛있고 두루치기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 라이즈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아이템 이 스킬 트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하나 잡으면 또 초소형 미사일 로켓 나갑니다. 봐요. 봐요? 이런 식으로 아빠까지 아빠까지 하는 거죠. 아빠가? 네. 그렇지 엄마 거죠. 어? 바텀 바로! 쌍꺼풀 바로! 음파 바로! 음파 맞았어 들어가서 띄워주고 방어 그러면서 할머니가 등장 초소형 미사일 음파! 아 미니언 많고 미사일 포탑 어호 호 라이즈 안 보여. 믿음이야 물음표 나왔죠? 집에 한번 밀고 집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집 가면 딱 지금 블루타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템 사오고 돈 볼까요? 1500원 라이즈 1100원 확실히 돈 차이가 좀 납니다. 500원만큼의 돈. 리신은 신발 샀어요. 그렇죠. 요즘에 이상하게 그걸 안 가더라고요. 누가요? 마드레드를 안 가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마드레드가 뭐예요? 그쪽에 거맨드래곤 갔는데 뽀삐는? 그러니까 마드레드의 피갈지 손이요? 네. 그냥 그런 거 정글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게 레벨 오르면 별로 필요가 없나 봐. 기동력의 장화 있잖아요. 이게 진짜 커요. 기동력의 장화가 있고 없고가 왜 큰 줄 알아요? 왜 커요? 실제로 화면도 커요. 어?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진짜 크네요. 진짜 커요. 완전 크네. 네. 그래서 갱을 갈 때는요 기동력의 장화 있고 없고가 사실 라이너들의 입장에서도 아 얘는 잘하는 애다 못하는 애다 이게 갈려요. 그러니까 기동력의 장화가 그 사냥꾼의 마체테를 사고 나서 1000원이 필요하거든요. 기동의 장을 사려 그 1000원까지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라이너 좋은 라이너죠. 어 도라니 하나 더 사고 그렇죠. 카탈리스트 네. 바텀 쪽에서는 우르곳이 키를 냈어요. 아닌가? 맞죠? 오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이쪽도 기동력 장화. 네, 일모나드. 지금 사실 포피가 나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미신이 지금 블루 주고 집에 가면은 물론 이제 마드레드의 피갈키도 나오겠죠. 그리고 리신, 자르반
또 뭐가 있죠? 그 딱히 뭐 필요가 없는 챔피언이? 뭐가? 마체테가? 아, 예, 마드레드의 피가 필요 없는 그렇죠. 챔피언들이 있거든요. 차르반 쉴드, 바이 이런 챔피언, 쉴드 기반한 챔피언들 이런 챔피언들은 다소 좀 늦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체 쉴드가 있는 챔피언들 말이죠. 쉔은요? 쉔 대표적이죠. 근데 쉔은 그 마드레드 없으면 너무 느리지 않아요? 정글링이? 저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보다 기동력을 갖게 되면요 쉔은요 기동력의 장화를 갖게 됐을 때는 엄청 빠른 아, 당연한 말씀 감사하고요 갱이 네, 됩니다 아,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빠르죠 기동력이 저도 말을 한데. 하면서도 나는 어디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한 말인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이런 잠깐 정말 당연한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말 전신이 NLB 해설 때 나온 말씀 오 이번에 아 잘못했어요 유채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살았어요 그렇죠 자지만 탑에서 갱 근데 스킨이 두 개 다 빠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라도 빠졌어요 걔는 어 와우 어 붙어줘야 이거 판테온 진짜 스킬 거기서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뽑힌 완전 실수했어 뽑힌 판테온 실수한 게 지금은 또 어 아. 어 또 스킬 실수했지 이거 뭐 이런 똥이 있나 바텀 쪽에서는 아 바텀 힘들어지네요 방금 스킬 잘못 쓴 게 뭐냐면 이거 신동투협자를 원래 거기서 쓰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쓰면 안 돼. 따라 붙어도 W 그때 쓰던 거 해야 되는데. 평타큐 이 싸움을 했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나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급한 거야, 급했어. 그리고 전멸 제오니아의 방패 투창 평타 이거 하고도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 심장 출혈제를 썼으면 되거든. 근데 그 쿨이 없었어. 어이구. 블리츠. 네. 푸시는 확실히 좋아요. 판테온을 선택한 것부터가 좀 미심쩍었는데 킬도 지금 뒤처지고 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글로벌 골드 근데 글로벌은 한 천 골드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판테온이 좀 걱정되긴 해요 킬을 못 먹었어요 아이템 차이 보세요 캐런이 벌써 기계한 가면 나왔어요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네. 이거는 지금 미신이 가도 이제는 잡지 못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봤어요? 몰려 라이즈의 과부하 저기 과부하가 나라고? 아 지금 저 한번 F3 한번 눌러보실래요? 뭐지? 예 다시 저 훈련시킨 거야? 아니 그거 아니고 라이즈가 순간적으로 안 보였었거든요 궁금했었는데 라이즈가 왜 라이즈가 파밍을 라인 푸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걸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쉽지 않아요? 딜러 쉽지 않아요? 네. 봤어요 다행히 네. 리신 이제 바텀 가죠? 쉽지 않아요 판테온까지 같이 갑니다 이거 볼까 말까요? 바텀 보고 싶죠? 아니 판테온인데? 어차피 판테온 궁 못 들어가 아니, 판테온인데? 판테온 캔 못 리신 오는데? 판테온 캔 못 아, 리신 오는데? 판테온 캔 못 아, 리신 오는데? 아 못 잡아 얘기했잖아 잘 찼어! 그건 잡아야지 우와 근데 잘 우와 블리츠 그 와중에 다이아네 다이아 맞네요 여기 아니 판테온이 똥이라니까 근데 지금 정글 잡히고 블리츠 잡았거든요? 손해 아닌가요? 궁까지 쓰고? 탑 포기하고? 탑이 죽었잖아 리신 죽었네 예 리신 죽고 탑 밀려요 완전 손해죠 그러면 드래곤 가야죠 지금 누가? 드래곤 못 가지 못 가나요? 왜 못 가요? 못 가지 정글이 없잖아 정글이 없구나 정글이 없지 김병만 불러야겠네 그러니까 정글의 달인 김병만 불러야 얼마 전에 개장의 달인으로 직장인신에서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직장인신에서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김병만이 달인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구인이에요? 그렇죠 달인이 아니고 화성인도 아니지 그렇죠 지구인이죠 푸시는 좋아요 푸시는 좋지 푸시만 좋지 이거를 한번 뭔가 바꿔주려면 뭔가 보여줘야 돼요 판테온이 좀 많이 힘들었다는 게 슬프네요 주문 포식제 부분의 영향 저 부분의 영향 이거 샀네요 이거 약간 느낌이 아까 샀어요 아까 아 이게 약간 스팀팩 느낌이거든요 매딕 없는 스팀팩 그러니까 매딕 없는 스팀팩이라서 매딕 없는 스팀팩 이거 비유 진짜 좋다 매딕 없는 스팀팩 진짜 내가 영약을 싫어하는 게 진짜 딱 맞네 매딕 없을 때 스팀팩 쓰는 느낌이야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해서는 결국은 자원 대비 효율 이것 때문에 아이템 틀이 고민하는 거고 레시피를 뭘로 가는 건지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갈지 그 특성이 이런 거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는 거지 타워가 때리니까